국제 라이온스 클럽 부산지구가 52차 연차 회의를 열었습니다. 연차 회의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국제 라이온스 클럽 부산지구를 성공적으로 이끈 전기도 총재가 물러나고 이형모 신임 총재가 취임해 앞으로 1년 동안 부산지구를 이끌게 됐습니다. 이 신임 총재는 취임사에서 청소년 안구질환 지원을 비롯해 봉사단체로서 이웃돕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제16회 봉사대상 시상식도 열려 행정부문 오승환 주무관 등 8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.